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어떠십니까? 어저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현장 임장을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어저께 밤에 열심히 임장을 하고 예, 오늘도 오전에 몇개더 보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아침에 워킹도 하고 이 지역을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핸드폰을 들면서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걸으시죠. 뭐 걸으시면서 예 지금 예 여러분들 이 지역은 어디냐면 군산입니다. 예 군산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큰일 났네. 댓글이 안 보여서 예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양해해 주시고요. 이곳은 군산의 중심입니다. 예, 군산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나운동, 조촌동, 뭐 요런 데죠. 수성동, 예, 요런 곳들이 이제 중심인데요. 자, 예, 여러분들 제 뒤로 계속 주변에 모텔호텔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막상 조사를 저희가 왔는데요. 이쪽에 어떤 그런 모텔호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 번화가가 이제 아무래도 나운동 여기 이제 중심 상업 지역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 많이 안 좋네요. 예, 상황이 많이 안 좋고요. 예전에 이제 대기업들이 새만금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꽤 많이 있었을 때는 여기가 시장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오래 전이죠. 예, 그래서 항상 한참 힘들다가 요즘에 다시 뭐 2차 전지 이슈로 약간씩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한 6, 7천 명 정도 그 이상 직원들도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한 절반 정도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래도 상권 분위기라든지 매출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힘들지 않나. 예, 그리고 당분간 몇 년간 계속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여기 군산시의 인구수 변화 추이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26만이도 안 되고요. 25만 9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1년에 2500명 정도씩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아, 조금 지방도시도 함께 서울과 함께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좀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좀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단 이곳을 이제 현장 임장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시설이 나쁘진 않아요. 뭐 여기도 지금 이 나운동에만 47개 호텔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요. 굉장히 힘들고, 예, 뭐이 정도 건물에다가 뭐 리모델링까지 따지면은 비용이 꽤될 텐데 실제로 매출은 뭐한잘 나와야 6천, 예, 한 달에 잘 나와야 6천, 예, 뭐 근데 이제 매가 대비 수익률이 왜냐면 고정 지출이 이제 또꽤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예요. 예, 여기 거래가 안 되겠다. 예, 그리고 팔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래도 안 되고 굉장히 이 지역은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군산에 와서 좀, 아, 이런 곳은 좀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터미널 근처라든지 대명동이죠. 예, 그쪽이라든지 차라리 이 중심 지역 말고, 외곽이 좋지 않을까. 예, 그쪽에는 확실히 외곽이다 보니까 금액은 저렴합니다. 매입가는 저렴한데, 매출은 이곳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시세조사가 좀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군산, 확실히 지역이 이제 땅값이 싸다 보니까 매입가는 좀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수익적인 면에서 과연 안전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조사했었던 경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제 명과 암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것 같고요. 그쪽 지역은 이제 관광지로서 아무래도 월등히 좀뭐 이렇게 뭐가 이게 갈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군산도 물론 관광지로서 갈 곳이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랑 여기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르죠. 예, 그쪽은 어떤 뭐 유적지라든지 다양한 또 황리단 길이라든지 조금 굉장히 이슈가 좀 있고 그래도 확실히 명확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이 군산 쪽은 그렇죠? 뭐 새만금을 구경하러 올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맛집 투어 예, 맛집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요. 어저께 이제 친해진 그 여기 호텔 쪽 이제 임대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청산유수세요. 경험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늦게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9시 반인가 10시인가 이제 식사를 하러 어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여쭤봤죠. 사장님 군산에 왔는데 어디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저희 나운동 중심가에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명륜 진사갈비를 추천하더라고. 아 진짜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죠, 여러분. 명륜 진사갈비. 아니, 그건 체인점 아니야. 우리가 서울 사람이 군산까지 왔는데 왜 명륜 진사갈비를 얘기하고 있어? 그쵸? 에? 군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오? 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어제 한바탕 웃었네. 아, 진짜, 여러분. 아유, 이봐요. 아, 이런 것도 좀잘 돼야 되는데. 달려라 포차 인심해장고 써있네. 설비, 뭐, 이렇게. 아, 여러분.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수원에 우리 인계동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수원에 인계동 느낌이 나는 중심가 같은데. 근데 분위기는 인계동인데, 인계동은 그래도 되게 북적북적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제 밤에 왔는데도 한산해. 어떻게. 모르겠어요. 주말에 오면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조금은, 생각보다는 조금 슬펐던, 임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사실 이 숙박업과 관련한 것들은 뭐 인구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관광적으로도 유치가 좀 많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한다 그러면, 예,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전혀 또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재밌네요, 여러분. 역시 임장은 아, 이 발품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야, 이게 또 어떤 그분의 인생도 또 엿볼 수가 있으면서 재미도 있고 또그 속에서 나한테는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나 이런 해안도 얻게 되고. 또, 뭐, 배울 점도 있고, 공감도 되고, 뭐, 이런, 또, 인생의 맛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이게 참, 인생 공부도 많이 되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돈도 벌고, 예? 또, 해안도 갖게 되고, 공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뜨끈뜨끈한, 이 군산의 현장 임장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뭐 조사했었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예, 이렇게 라이브로 예, 팔은 아프지만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면서 계속 워킹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모텔 천국입니다. 모텔 천국인데 다들 지금 되게 힘드세요. 이분들은 지금 힘들어요. 예 그냥 예, 군산 중심가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햇빛 때문에 조금 눈부시게,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제 각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차들이 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네요. 다행이에요. 아, 참, 예, 네, 다잘 돼야 되는데, 그죠? 예, 네, 이제, 아, 여러분들 댓글 좀 보면서 소통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쵸?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이제, 아까 묵었던 숙소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아, 참.
여러분 군산에 가끔 오십니까? 예? 저는 일부러는 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자, 예, 이렇게 예. 오늘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아침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예, 뭐 오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거는 제가 뭐 모르겠네요. 그죠? 도움보다는 이멘토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아, 이렇게 임장을 다니고 있구나. 예, 나도 좀 움직여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밖에 나와서 걸으면서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우리 함께 같이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댓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댓글이 보이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내일은 또 정상적인 방송으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또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저 임장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모님 경배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복신의 성재 멘트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